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러시아 측 입장,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의 입장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뭐 세상에 또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 생각하지만, 뭐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공병호 TV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된 보수주의의 입장, 진실된 아주 그야말로 성실하고 진실되고 진정한 보수주의 입장을 계속해서 제가 발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목소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보수파리들은 많지만 보수주의, 진짜 보수주의 여러분들 목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오늘 푸틴의 운명, 과연 푸틴의 의도가 우리가 박수를 칠 만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그래도 여러분들, 물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 그거는 서방 선진국의 예? 그냥 편향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신문보다도 미국의 방송이라든지 미국의 소리라든지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고 이걸 만났습니다. 예. 러시아의 편집장인 스티브 로젠버거 BBC 방송이 푸틴의 운명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얽혀 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능숙하겠죠. 예. 스티브 로젠버거라는 분이 여러분 올린 글은 조금 고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예. 푸틴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예. 결론은 뭔가 하니까 현재 푸틴은 러시아는 유턴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 대통령은 행동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린 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경제보좌관 출신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는 푸틴은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것이고 군사적 제지 위에는 푸틴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아마 과거에 경제보좌관으로 일을 하다가 뭐 망명하거나 그렇게 됐겠죠. 예. 그다음 여기 한번 보시면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해온 행동은 전형적인 뭡니까? 좌파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계약을 안 지키는 겁니다. 예. 평화협정 이런 거 다 수단인 겁니다. 예, 보시죠. 이 일라리오노프 전 보좌관은 푸틴은 이 모든 합의안을 어겼습니다.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관한 협정, 우크라이나와의 양자조약, 국제사회가 인정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관련 조약, 유엔 헌장, 1975년 헬싱키 협정,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등 푸틴이 파기하지 않은 합의는 없습니다. 푸틴이 20년 동안 집권하고 있으면서 한 약조 가운데 깨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서방 언론의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설득할 의도는 없고, 다만 러시아를 하고 영국의 BBC 방송의 러시아어 편집장 같으면은 비교적 그 세계를 정통해야 알 수 있으니까 팩다를 한번 아는데 한 단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좌파들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의 약속을 믿는 것은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도 위선도 조작도 모든 것이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게 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분들 수단이나 도구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고 좌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 따로 생각 따로니까.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물론 러시아는 서방이야말로 번번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앙심을 품고 있다. 그중에서도 러시아 가장 이를 갈고 있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련 약속이다. 서방이 1990년대에 나토는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푸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거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나토는 한 발도 진행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BBC 방송의 러시아 편집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푸틴은 집권 초반만 하더라도 나토를 별로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심지어는 2000년에는 러시아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내 언론에서 참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인 거죠. 그로부터 2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의도와 관련해서도 당시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이며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답하면서 이번 사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사람은 바뀌지만 2002년도에 나토 가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많은 푸틴을 옹호하고 서방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그런 논거의 중요한 것은 나토가 동진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접경지역의 이름 나토의 파워를 강화했기 때문에 푸틴이 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래도 침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들 이름도 옹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3년에 푸틴은 매우 다른 사람이다. 집단적 서방 세계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가는 푸틴은 자신을 러시아를 파괴하는 적에게 포위된 요새 지도자로 보고 있다. 모든 좌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공의 적을 만든 다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누구가 지금 검찰을 뭡니까? 비난한 것 똑같다. 마찬가지죠. 여러 연설이나 논평에서 표트르 대제나 예칼레이나 2세와 같은 제정 러시아 시대 통치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지 러시아 제국을 재현할 운명이라고 믿는 듯하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국내에 또 많은 그런 뭐 많은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푸틴과 여러분들 러시아의 그런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를 아주 소상히 아는 사람 아니지만 우연히 BBC의 러시아 편집장의 글을 보면서 아 2000년에 그리고 2002년에는 러시아까지도 나토에 가입할 그런 소문이 있었구나. 2002년도에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이라는 것이 제기됐을 때 푸틴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제 2023년에 푸틴은 크게 바뀐 거죠. 예.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명분을 삼아야 되고 명분을 삼아야 되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나토 동지 불가라는 뭐까지 여러분들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나토에 가입해서 소련을 위협한다.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다 끌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명분을 세운 거죠. 전쟁은 치르면서 명분을 세운 겁니다. 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서방의 언론들이 문제가 많고 서방 국가들도 문제가 있지만 세계 역사를 한번 봐라 이야기죠.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 서방 덕택에 먹고 사는 거죠. 민주주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인권이란 이런 개념들이 다 이런 뭡니까? 서방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먼저 전 세계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다 뭡니까? 무역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다 두더지처럼 숨지만 그래도 뭡니까? 불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그래도 여러분들 서방 국가지 않습니까?
신장에서 뭐죠? 무슨 어? 위구르족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체를 뭡니까? 무슨 뭐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래도 뭐죠? 영국이란 나라에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뭐죠? 공격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지구촌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민족들은 서방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예?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제 분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되면 그나마 뭡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죠? 예? 예? 서방의 언론들이 잘못돼 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시설이 있고 뭐 참 반듯한 세계관, 예, 올바른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 목소리가 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예, 정의로움과 공정함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여러분들 나와야 되니까 어째 나라가 이렇게 그냥 예? 혼란스럽고 예? 그 소음이 이렇게 무성하고 소음이 오히려 가짜 윗선 조작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뭐죠 판을 치는 세상이 되냐 이야기죠. 사람 사는 세상에. 저는 그 우크라이나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스티브 로젠버그라는 BBC 방송의 러시아 편집장이 아 이런 사실이 2002년도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 푸틴조차도 그것은 독립국가가 결정할 사안이지 러시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예. 그거 뭐 금세 표변하지 않습니까? 표변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좌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구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당신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그게 그 사람들 특징이지 않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완전히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